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118일째 새벽기도 또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34절부터 함께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4절 시작.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킴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야킴이라 하고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킴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넉봉하였더라. 요야킴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요야킴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데 도무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갔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내려가면 10번 20번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를 깨닫고 맥락을 알고 읽으면 한 번을 읽어도 10번 20번 읽은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성경 한 번을 듣고도 깨닫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온 백성들을 자기가 느낀 것을 같이 깨닫게 하고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한 번 성경을 들어도 한 번을 읽어도 이렇게 깨닫고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 속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까? 성경 열 번을 읽어도 도무지 그런 얘기는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읽으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사 속에 갈그미스 전투가 1차 2차 있었다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원전 607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갈그미스 1차 전투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기원전 607년 혹은 609년. 근데 가만히 보니 609년이 더 많아요. 그 설들이 왜 607년으로 했는지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기원전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애굽이 집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거예요. 20대 왕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역대하 35장 20절에 나오지요.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근데 방비하다가 죽지요. 이 사람이 자기 경험 믿고 의인인데 참 선왕인데 이런 왕이 없어요. 히스기야보다 낫고 요사밧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최고 왕이 조금 더 살았으면 그 나라가 융숭했을 텐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졌을 텐데 하나님은요 의인이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쳐들어봐도 항상 이기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왕들이 악을 행했어요. 악은 주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 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여버리든가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다든가 백성들이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내탕고 무기고 다 틀리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라의 지도자 임금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는 것. 운전대를 맡았으니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오늘은요 남유다의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그 갈그미서 전투 1차 2차 전투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1차 갈그미서 전투는 요시아 왕 때 일어난 것. 예. 어제의 약간 반복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이에요. 자, 23장 29절 시작. 요시아 당시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먹이또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먹이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시아는 16대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여호아스가 17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시아가 왜 죽게 되었느냐. 그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래서 그건 선왕이고 끝까지 의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상황 판단에 미숙한 지혜가 없으므로 또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작고 큰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큰 문제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내 지혜 경험으로 해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늑대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얘기하지요. 여기에서 이제 요시아의 모든 얘기 가운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에 그쪽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방비하더니 여기서 아수르를 쳤다 했는데 사실 역사상으로는요 아수르를 친 게 아니라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틀린 것도 아닌 것이 이 애굽 왕은요 애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은요 영토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척하는데 아수르도 자기 속국으로 쳐서 속국으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군사 군비를 더 확장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 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친다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바벨론을 치러 가지만은 아수르를 도우러 간다 하지만 아수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쳐서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원전 610년에 이미 아수르는 패퇴했어요. 기울었어요. 가운도 기울고 국운도 기운다고 기운은 지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니느웨라는 수도가 이미 함락당하고 왕은 하란 땅으로 여러분 화란은 네덜란드입니다. 화란이 아니고 갈대아우르 그쪽 하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모시고 갔던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고 남아있는 장군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그 저기 삼별초가 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버티듯이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애굽이 이제 바로누고가 이 사실을 알고 바벨론이 커지면 안 되니까 패권을 자기가 잡아야 되니까 올라가서 아수르와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치는데 처음에 1차는요 무승부예요. 이기고 지는 사람이 없이 거기서 내려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그 길 좀 내달라 했는데 요시아가 아이 길 내달라는 명분 갖고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막았다가 자기가 중상을 당했어요. 여기서는 뭐 죽었다 하지만은 역대하에서는 중상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같이 비교해 보면 짝이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유브라테스강 상류에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 도시 이름이 지금은요 제라벌루스라고 하는, 지금 지도상엔 제라벌루스라는, 근데 당시에는 갈그미스라 불렀어요. 유브라테스강 상류를 지키는 도성이었, 지명인데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전략적인 요충지라. 그래서 바벨론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수르도 소중하게 여기고 애굽은요 이 갈그미스를 뺏기면 안 돼.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무승부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내려옵니다. 이 계시 이제 609년, 기원전 609년인데 그 후로 약 3년 후에 605년경에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무승부대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허락도 없이, 애굽 왕 허락도 없이 이미 여호와 아스를 갖다가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애굽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아스를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잠시 가두었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아스는요 친애굽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애굽인 그 형, 형이 누구냐 하면은요 요야킴입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뜻은 좋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엘리야킴도 뜻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이름을 애굽 왕이 바꿔버렸죠. 여호야킴으로. 그 여호야킴으로 바꾼 이름도 뜻은 똑같아요. 그러나 치욕스럽게 왕이 이름을 외세에 의해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이 창씨개명하듯이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여호와 아스 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는요 왕이 왕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주권이 뺏겨버린 거예요. 요시아 때까지 이스라엘 남유다는 주권을 갖고 있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예, 31절 시작. 여호와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23살인데 예루살렘 석 달. 여러분 몇 달입니까? 이건 뭐 1년도 안 가고 석 달 만에 결국에는 왕위가 폐위됩니다. 애굽 사람에 의해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 이 모친 하무다리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딸이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림나 예레미야와 그 아나도스의 예레미야는 틀립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대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도스의 예레미야예요. 여기에 림나 예레미야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라. 그래서 어쨌든 하무달이 어머니인데, 요아스의 어머니인데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32절 시작. 요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요아스 얼마나 성군입니까?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악해도 그 아들은 성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선한데 아들은 또 악해요. 근데 그 모든 영향력은요 대개 보면 어머니가 악하면요 그 아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어머니 밑에는 선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어머니 밑에는 악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거는요 동서고금의 원칙입니다. 아버지 영향보다 절대 영향이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선했는데 이 아들 여호와서는 악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DNA가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가 그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잠시 미루었어요. 요아스 때문에 미루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길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아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한 왕이니까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좌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우상 타파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 그때는 하나님이 돌봐준 거예요. 예. 그런데 애굽 왕이 올라갈 때 그냥 길 비켜주면 될 텐데 그걸 가로막고 하다가 자기가 지혜가 없어. 예. 결국에는 상황 판단 미숙 기도로 안 해가지고 죽었지. 그건 자초한 죽음이지 이건 환난을 당한 건 아니었어요. 요시아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베풀어준. 그래서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잘 나가 잘 산다면 아버지한테 안 돌아옵니다. 다 써버리고 탕자가 되어 줄이 죽게 생겼으니 그 환난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나고 부끄러워도 돌아오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닥쳐진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밀어냈으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가 하나님 진리를 말씀을 밀어냈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돈이 우상이고 명예 권세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중보기도 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모든 재앙 해결됩니다. 한국 아무 문제 아니에요. 주위의 열강들 다 적들입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요. 도와주는 미국은 멀리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항상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은 주위에 적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은 저 성이 너무 귀해.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모든 재앙에서 건져줍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오늘도 그 날개 기술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요시야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서는 열조를 따라 악을 행했더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시드기야 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요, 애굽의 바로누고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해가지고는 엘리야킴을 이제 여호야킴으로 이름 바꾸고 여호와서는 끌고 와서 죽이고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권이 뺏긴 나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벌금 내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내 뜻대로 안 했으니까 벌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주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왕으로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벌금까지 내고요. 자, 33절 보세요. 시작. 바로누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34절 바로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35절에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자, 여호야킴이 이제 세워졌어요. 18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애굽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친애굽파니까. 예, 여호와서는 친애굽이 아니고 백성들이 세웠어요. 왜? 여호와아스의 형 여호야킴을 놔두고 동생을 세우느냐. 여호야킴은요 친애굽이니까, 백성들이 친애굽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동생을 세웠는데, 여호야아스가 이제 애굽 왕이 와서 바로가 이제 끌고 가버려요. 애굽 땅에서 죽죠. 근데 여호야킴이 세워졌는데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1년을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진짜 11년 통치냐. 기원전 609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애굽 왕한테 벌금 외에 돈을 감아 금원을 또 갖다 바쳐요. 이걸 일종의 조공입니다. 뇌물형 조공인데. 자, 35절 보세요.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가대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넉봉화했더라. 거의 이건 넉탈하는 수준, 뺏는 수준이에요. 국민들에게 전부 다 막 그냥 빡빡 긁어가지고 다 애굽 왕에게 주고, 많은 돈이니까 애굽 왕에게 주고 남은 것들 갖고 궁전을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역사 속에. 그리고 백성들 허덕이고 무거운 짐을 지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안 세우고 내 동생 세우고 내가 치내고 파라고 돌렸지. 그건 그 아주 막 복수를 하는 거예요. 참 나쁜 왕이에요 이게. 36절에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드바다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더라? 악을 행했더라. 여호와서와 똑같이 요야김도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밀어내고. 자 그러니까 이제 24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요야김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요, 여기뿐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거기다가 예레미야 26장 20절에는요 선지자 우리아를 죽여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이 아무리 악해도 그 선지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방 같은 사람 선지자 죽이려고 했죠. 이런 극한 악한 왕 아니고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 요야김이 여호와의 보시기 악했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했다. 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2차 갈그미서 들어가면서 요야김이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차 갈그미서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는데 한번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시작.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자, 요야김이 18대 남유다 왕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했다. 이게 뭐냐면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제가 얘기했죠. 기원전 609년이 1차 갈그미스인데 거기에서 무승부. 그런데 3년이 지나 기원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은 패하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 버리고 자기 나라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너 내 거야 하고 남유다 내 거야 하고 내려와. 그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친 애굽의 왕이 있는 거예요. 누구? 요야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위시켜 버리고 죽이든지 끌고 가든지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결국에는 이 요야김이 끌려갑니다. 애굽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다짐을 받고 풀어줘서 왕의 자리에 너 잘해. 이제는 친애굽 하지 말고 친 바벨론을 해야 안 그러면 너 죽어.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폴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11년째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사람 돌아왔는데요 눈치 이래 보는 거예요. 애굽도 눈치 보고 바벨론도 눈치 보고.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 눈치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어 바벨론에 복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큰 환란을 당합니다. 결국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 적게 환란을 당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환란이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환란은 당하되 환란을 적게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도요. 요거 친 바벨론 파라 그러고는 백성들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야김이 얼마나 이 예레미야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했고 예레미야와 같은 동료 선지자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역대하 36장 5절부터 8절을 봐야 이 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역대하 예 36장 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는요 36장으로 끝나요. 끝나고 이제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예. 근데 역대하 36장 5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시작. 요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건 열왕기하고 똑같지요. 11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심술이 뭐예요? 예, 놀부 같은 심보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요야긴 얘기는 이제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리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하고 여기서 끝나고 있는데, 그럼 끌려갔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11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요야김이. 자, 3년은 609년에서 3년 동안에는 애굽의 바로노고를 섬깁니다. 그런데 605년에 2차 갈그메시 전투에서 누가 이겼죠?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끌고 갔다가 너 내 말 들어, 바벨론 너 눈치 보고 속국이 돼야 돼, 애굽 그쪽을 눈치 보다가 넌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풀어줘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겼대요. 잘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2년, 기원전 602년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화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큰 환란이 닥쳐요. 바벨론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에게 거기 안, 그냥 그대로 복종하고 있으십시오 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매국노가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무릎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리라 해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사무쳐서 안 할 수가 없다. 내 백성이 당하는 환난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외치다가 예,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정말 비운의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602년에 돌아서서 이제 바벨론에서 친애굽하다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난 얼마 언제입니까? 기원전 597년, 중요한 시기.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하면요,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 갖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요게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 하서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사실 오늘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머리가 좋아야 이걸 빨리빨리 이 짜짓기가 대제갑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보십시오. 2절을 봅니다. 2절. 예, 여호와께서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더니. 자, 이게요, 2차 갈그미서 예, 끝나고 난 다음 기원전 605년 때. 아, 자,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아람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마무리 종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원전 609년에 1차 갈금이 있어. 자, 그건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애굽파인 요아스를 패하고 바로누고가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친애굽을 3년을 섬깁니다. 3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609년이 아니라 607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605년에 2차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을 이기잖아요. 그 사이가 이게 609년이 605년이면 4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607년이 맞다 한데, 사실 609년 말하고 605년 초하고 따지면 3년 몇 개월 될 거예요. 그걸 올모스도 3년으로 생각하면 609년, 기원전 609년이 더 맞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기원전 605년에 2차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이제 요약김이 예, 애굽 섬기다가 이거 바벨론이 끌려갔다가 죽다 살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섬기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애굽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3년을 섬겼어요. 그럼 기원전 605년에서
기원전 602년이 되는 거예요. 602년에 배반하고 바벨론 섬기 조공 바치다가 안 바치고 애굽 쪽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게 괘씸한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기원전 602년부터 597년까지 5년 동안을 애굽을 섬기니까 5년 동안을 봐주고 있다가 그다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되 주위의 나라 갈대아, 아람 나라, 그다음 또 어떤 나라요? 예, 모압, 그다음 암몬 이 네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그다음 요야긴 때 직접 공격하고 요야, 예, 그다음에 시드기야 때 직접 와서 3차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1차로 공격할 때는요,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때 나중에 이제 요야김을 끌고 가고 할 때. 제 다니엘이 끌려가요. 다니엘이 끌려가. 그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그 아들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가면서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요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었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마지막에 주위의 나라들 통해 가지고 하다가 직접 이제 주위의 나라들과 함께 공격해서 치고 예. 그리고 예. 여호야김은 죽어요. 끌고 가지 않고 아예 죽어요. 그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끌려나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처럼 그렇게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 22장 19절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예,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된 나옵니다. 그때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요시아처럼 끝까지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1편 6절에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예, 원수 마귀는 싸울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 요시아 같은 사람은요 이 나라가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히스기야 때부터 예언됐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빼요. 히스기야 자랑했던 것 때문에 너 다 옮긴다 했지만 므낫세 얘기가 자꾸 나와요. 므낫세는 나중에 악했지만 나중에 돌아왔어도요. 그가 얼마나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무지한 피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흘렸다. 얼마나 그 피의 호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므낫세가 나중에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한 왕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가 초창기에 죽였던 수많은 무지한 피들 의인의 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사기를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요 우상 숭배보다 무서운 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남에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목회든 나라 일이든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억울한 피의 호소가 언제부터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어요.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나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의 호소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피의 호소를 므낫세에 의해서 죽은 억울한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므낫세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이렇게 예언됐던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을 히스기야는 빼버리고 계속 므낫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거기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금단에서 우리의 피를 신은하에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저는 그걸 볼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그 부르짖는 순교자의 호소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합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해서라도 돌이켜서 자유민주주의로 세계선교의 마지막 대국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지만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 이 청교도들이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피의 호소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1000번째로 부르짖는 이거 저는요 피의 호소라고 저는요 말하고 싶어요.
새벽에 잠 좀 자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말씀 듣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는 순교의 피, 그리고 피와 눈물의 역사, 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됩니까? 의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얼룩진 이 미국 땅, 이렇게 세워진 미국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 1000번째로 이 새벽에 나와 너희들은 기도의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시간 날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죽으리라 작정하고 고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 그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줬다고요. 우리와 우리 백성, 우리 자녀들,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 고국이 살 수 있는 길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제2의 조국인 미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 1차 갈그미스 2차 갈그미스의 전투를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는데 요시아를 지켜주었던 하나님, 히스기야를 지켜주었던 하나님,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순교자의 피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청교도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 이 미국, 우리 제2의 청교도인 우리 한인교회가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 1,000번째로 부르짖는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땀과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요 미국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악정으로부터 회복되어 주님이여 선한 왕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져 이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며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우리 고국과 함께 미국이 감당하여 이 아버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 7장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대부흥의 앞장서는 교회,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살리길 천번째 118일째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자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흘린 피를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대한민국, 우리 고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38선 무너지게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미국, 우리의 제2의 고국 미국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대통령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졌던 이 미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미국의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주의 손으로 대통령이 세워지고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모든 재앙이, 한국과 미국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전 세계의 재앙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에 영광스러운 대부흥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0번째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부르짖습니다. 현장 예배로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할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돌봐주옵소서. 모든 악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길걸음 차편 운전대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1930년대 디엘 무디를 통일했던 거룩한 대각성 운동이 아버지는 2006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1906년부터 일어났던 거룩한 아버지 참 사무엘 시므온으로 또 말미암아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906년에 일어났던 거룩한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미국이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살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이종과 우리 성도를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으로 쓰임받고 우리 주님 지역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종비업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성도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찬양으로 가득 차고 기도의 눈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자리 영적 고센 땅이 되어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악한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영적 방문을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사랑 위에 서리.